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.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권이 말소가 돼가지고 비자 연장도 못하고 필리핀에서 체류했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. 많이 와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. 또뭐 한국에 뭐 사소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이제 기간 연장 할때이 대사관에 넣으면 대사관에서 여권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다 이래 생각하고 알려니 이제 여권 연장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나갈 수 있냐 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뭐 짧게 영상을 하나 만듭니다. 작년에 이제 신원조회가 이제 대사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사관에 여권을 넣으면 연장하려고 넣으면 뭐 대사관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한국 기소가 있다, 어떤 문제가 있다, 이래가지고 여권 연장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 여권 연장을 넣어도 이제 한국에서 뭐 검찰에서 외교부로 그이 사람은 이제 한국의 범법자이기 때문에 여권을 말소하겠다. 말소해달라고 하는 것만 이제 대사관에서 아, 이 사람 이제 여권 말소됐다라는 이제 그런 서류가 뜨지 뭐 사소한 것까지 안 뜨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말소하지 않은 여권 그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접수했을 때 웬만하면 이제 여권이 연장이 가능합니다.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나가려고 해도 내가 이제 비자 연장이 안돼 있고 여권이 그 연장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도 대사관에 가서 그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한국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경찰 영사 이제 면담하고 이 한국에 뭐 언제까지 들어가겠다 이래 경찰 영사들하고 조율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시 여권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만들어 주면 그 오리지널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카피본을 복사본을 주면 그 복사본을 가지고 MBI에 가서 MBA 클리런스 받으시고,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 접수하면 대사관에서 이제 이민국에 이제까지 비자 연장을 못했던 것 자체를 이제 이민국하고 조율해서 그 이제 한국으로 강제 추방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.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. 그러니까 뭐, 여기서 필리핀에서 뭐 오랜 기간, 뭐 10년 넘게 계셨 고또 비자 연장이 안돼 있고 당연히 여권이 없으면 비자 연장이 안돼 있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되게 더 힘들어하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 한국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신원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검찰에서 여권을 말소를 안 시켰으면 강력 범죄 아니고는 이제 여권을 말소를 안 하니까 여권 연장을 한번 대상 가갖고 신청하시면 강력 범죄 아니고는 이제 신원조회 안 되니까 이제 여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뭐 그것 때문에 뭐 너무 심적 부담이 돼서 뭐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이제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걸 두려워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를
하게 되는 경우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인데, 여권 연장 안돼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대사관 가서 강력 범죄가 아니면 다 여권이 나오니까 여권 그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뭐 필리핀에 여권이 있어야 나중에 뭐 한국을 안 나가더라도 필리핀에서 생활할 수 있지. 그런 절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권도 없고 무작정 이제 필리핀에서 불안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대부분 뭐 어떤 사소한 필리핀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더라도 자기 목소리 못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단 여권부터 살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